Texas. The Lone Star State. Where conflict is settled the old-fashioned way. And even an outlaw can find redemption. Welcome back, y'all. We are live in Texas. You guys pumped up? What is that, Dante? Houston Outlaws, just when you thought it was over, not quite yet. Carpe continues to clutch for his squad, but Jerry and Color Hex stand in Philly's pursuit of perfection. Jerry, unleashing lead. Buzzy, take it out. Jerry, he can't be stopped. He's a machine. He is unbelievable. Baby Bay, Urser, and Dogman make their debut as Atlanta looks to reign supreme. Atlanta reign, making it happen. They shut down NYXL again. And the Houston Outlaws aim to defend their home turf and show us what Texas Overwatch is all about. Yeehaw! We've got a big old Texas show for you today. We've seen how Dallas hosts a homestand, but now it's time for Houston to ante up. They say everything's bigger in Texas. It's time to find out. OVO TV 2020 시즌 4주차 휴스턴 아우리드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이어서 이제 이튿날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벌써부터 많은 어떤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오늘 방송 장지수 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입었습니다. 네, 부랴부랴. 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렇게 차려입고 준비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새벽 3시. 아, 역시나 오버워치 리그 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나 4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경기가 이제 저희 둘이 중계하고 이어서 이제 해변탕이죠? 해변탕에 네. 이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 대 이제 보스턴 업라이징의 경기가 오늘 첫 번째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퓨전의 어떤 경기력이 경이롭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무난하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지난 경기 토론토 상대는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4승으로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어제 경기 결과죠. 어제 그 세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이제 보면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났는데 2시간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랬는데 마지막 경기가 이제 좀 이제 길어지면서 또 이제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고해 드렸던 보스턴 업라이징과 필라델피아 퓨전의 첫 번째 경기를,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파리와 애틀란타, 런던 대 플로리다, 토론토 대 휴스턴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퓨전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아, 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아, 정말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다,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카르페와 아이비의 딜러진 엄청나고, 포코가 또 이제 디바로서 맹활약하면서요. 무엇보다 힐러진도 굉장히 높여있는데, 어니아스로가 마지막에 뭐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긴장도 있었고, 돼지고사 굉장히 잘 적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불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 작년에 있긴 했었는데 확실히 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또 카르페 한 방이 터져주고 있고. 와, 아니 이 정도예요? 네, 확실히 퓨전의 경기를 보면 돼지고사가 잘 들어가고 라인하르트 케어가 잘 되다 보니까 라인이 안 죽고, 그다음에 라인이 뭐 딜을 많이 넣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수치로 보니까 대단하긴 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보시면 데미지, 그리고 뭐 결정타, 뭐 데미지 받는 거야 상대적이고, 그동안에 뭐 경기를 일찍 끝냈으니까 이걸 배제한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 모든 스탯에서 지금 사도가 1등이다 그렇죠. 라고 라도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자, 거기다가 뭐 알랑, 퍼니 스트로이치, 정말 지원 듀오도 엄청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인의 스탯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보여야 될 건 힐러 스탯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라인을 살려준 건 힐러들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라인은 더 그래요. 라인은 반수동적인 어떤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많은 데미지를 뽑는 거고,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야, 이건 합부 입장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석양을 봐야 되는데. 네, 가면서 그렇지. 뭐 예상했다, 너희 석양 타임이 그러나? 가는 길에 잠드는 거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확실히 수면 추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결국 잡혀요 이거.
그러니까 정우 감독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안 잡힙니다. 네. 바로 잡혔잖아요. 파열봉차가 날라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스턴 업나이징. 작년에 그러니까 뭐 만두 면봉 이 두 명의 어떤 지원가들이 국내 컨텐더스에서 이제 맹활을 하다가 둘 다 이제 미국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면봉에 대한 어떤 얘기들. 사실 아나가 안정감을 못 주면 지금의 메타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나가 힐맨을 잘 못 만들었다든가 혹은 나노광의 타이밍을 못 잡으면 네. 유지가 안 되는데 면봉 선수 확실히 좋은 아나죠. 그리고 진짜 잘 되는 팀들 보면 아나가 뭐 안정감도 안정감이지만 좀 중요할 때마다 수면총으로서 먼저 확실하게 전투에서 이점을 얻고 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게임을 캐리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 제리 선수도 당연히 나와야죠. 네.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휴스턴과의 경기, 보스턴 경기를 보면 확실히 좀 믿음감이 생기는데 그 퓨전에 또 워낙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퓨전에 이대로 연승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연승이라 봅니다. 아 연승. 네. 아 요건 변수가 없다. 이게 좀 보스턴의 상대가 휴스턴이었던 점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아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 네. 휴스턴이 아무래도 좀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0승 5패예요. 네 큰일 났죠. 이거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휴스턴 그 홍보팀인가봐요. 그 SNS에 네. 그 홈스탠드를 이제 이번 시즌 개막 이래로 첫 번째 주간은 전승, 두 번째 주간 전패, 세 번째 전승을 막 징검다리 타다가 그래 우리는 2승이다. 그런데 그 규칙이 깨졌어요. 어제 경기로. 자 오늘 이제 준비되고 있는 첫 번째 경기 먼저 보스턴 업라이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혈전 끝에 이겼죠. 가까스로 이기는 명경기를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올라갈 곳은 좀 많아 보여요. 네. 조금 더 다듬어야죠. 네. 네, 확실히 뭐 이기고 졌던 경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거다! 라고 할 만한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제리 컬렉스, 컬렉스 선수야 예전부터 보스턴에 있었고 제리 선수가 어제 경기에 지난번 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좀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있는 퓨전스와 머핀의 앞라인 듀오가 되겠어요. 뭐 멤버 변화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보스턴도요. 새로 영입됐고 이 친구도 오. 굉장한 어떤 그 스크림하라는 그렇죠. 거죠. 관심을 예, 필요로 하는 예. 약간 수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도그맨, 네, 스라투스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 네. 계보 그리고 그 자리에 머핀이 들어가나 네. 자 이제 면봉까지 만나봤고 자 퓨전이 오늘 경기까지 정말 승리하면 단 한 번의 흠집 없이 정말 개막의 시작을 퓨리네요. 오늘 이제 퓨리 선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사진이 연습한 사진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코도 나오네요. 오늘은 좀 다른 멤버로 네. 나왔어요. 색다른 멤버로 나오네요. 아 그리고 확실히 이제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부터 느꼈는데 퍼니스트로와 알람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사실 대화가 절로 나오겠죠. 나와야죠. 자 카르피와 이코 사실 2019년도 그리고 18년도 함께 했던 딜러 듀오가 오랜만에 나왔고 이럴 때 이코도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보여줘야죠. RG가 너무 잘해가지고 퓨리도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사실 퓨리의 영입은 당연히 포코보단 디바로서 뭐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퓨리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영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너무 포코가 잘해가지고요. 이럴 때 정말 퓨리도 좀 약간 그 위기식을 갖고 경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말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경기 때 또다시 아이비 포코 라인업으로 나오게 그렇죠. 되고 그런 메타 변화전까지 사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만 봐도 쟁탈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한번 써보고 만약에 효과를 못 거두면 바로 원래 라인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퓨전 상대가 사실 약팀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기존 멤버로 나왔는데 오늘은 멤버 변화가 좀 있고요. 자 카르페 이제 뭐 모든 영웅을 다 따져봤을 때 스탯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정타 위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확실히 결정타가 좀 뛰어나다. 소모킬이 네. 좀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 클러치 능력. 아우. 딜러는 한 명을 빨리 속아줘야 된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1등, 2등을 그냥 다 그냥 쓸어 담았네요. 사실 딜 많이 넣고 못 잡는 거는 상대 힐러 궁기지가 되는 거고 궁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 저 살짝 카르페 이코 사도의 그 장면 봤는데 이거 그 명장면이네요. 네. 어떻게 이겼나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하는 그 명장면. 아 진짜 이때는 사실 카르페가 위도우 대 위도우를 거의 다 쓸어 담으면서 팀을 그 스테이지의 결승까지 올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카르페는 진짜 대단했었죠. 네.
사실 이 시절의 필라델피아 퓨전은 어떻게 보면 좀 딜러의 클러치 능력에 좀 의존하는 맞습니다. 그런 팀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또 달라요. 네. 카르페 원맨 팀에서 이제는 팀으로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제 그 새로 합류 이제 변형된 어떤 이 엔트리 안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굉장히 무난한 어떤 시즌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팀이 준비되고 있는 첫 번째 전장을 리장 타워. 반대로 보스턴은 이런 틈을 잘 노려야 돼요. 상대의 조합이 좀 바뀌었고 본인들이 지난 경기를 이겨서 좀 흐름을 타서 분위기가 좋은 이 시점에 그러니까요. 1라운드 딱 가져오면 경기 결과 모르는 거죠. 근데 칩사도 한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등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어제 경기도 보면은 그 둠피스트 보호조로 나와가지고 둠피가 쓸어담는 이런 경기들 쟁탈전에서는 뭐 은근히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카드는 꺼내들고 있지 않은 필라델피아 퓨전이 되겠습니다. 야 오늘 경기 이기면 5전 전승이에요. 그렇죠. 사실 다섯 경기를 한 팀들도 얼마 없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서울이나 이런 팀들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그렇죠. 5승 0패면은 자 한번 경기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멤버로서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일단 커로 무난한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참 저 빈벽 하나가 어떻게 치워지는지가 진짜 중요한 어떤 요점인데 잘 캐요. 저기 또 힐벤 대박 들어가면 그냥 경기 무너지죠. 먼저 눈치 싸움. 요즘에 이거 제리를 그냥 잡았어. 아 옆에 바로 머핀도 있었는데 이거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보스턴 케어만 조금만 들어갔으면은 야 이렇게 되면 저 2층 옆구리에서 프리즈리죠. 그렇죠. 나인터즈면 이거 뭐 끝났죠. 야 근데 진짜 그 지난번 경기 때도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카르피가 그냥 방패 뒤에서 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뚫어서 그냥 상대 딜러나 뒷라인을 혼자 녹이고 나서 6대5를 정말 자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 상황에서 세 발로 잡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선수들이 돌기 돌아요. 근데 잡지 못할 뿐이지. 만약에 진짜 돌다가 본인이 가면 서도 자요? 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뒤에서 누구나 켜주려고 서 있고 아 빈병으로 살렸어요 아이비. 자 석양 20%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 네. 아직까지는 이 코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괜찮아. 카르페 2층 프리딜. 아 세상 신났죠. 테러를 막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뒤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카르페 잡네요 그걸 또. 이게 앞라인을 빈벽 치고 서로 이제 체력이 요동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알면서도 맞아야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첫 번째 그 카르페의 한 발이 만들어낸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금도 어떻게 보면은 나노강화제로 밀어넣으면서 빈벽으로 좀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카르페가 한번 어떻게 보면 키를 올려서 만회해준 거고. 자 이제 눈보라와 먹방의 대결. 자, 먼저 석양으로 시간 벌기 겸 공간 먹기. 근데 이게 이제 지원가들의 비트도 또 이제 돌아오는 턴이라 결국 싸우다 보면 나노도 올 테고 99까지 비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많이 기운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디바 일단 이격 시켜놓고 나서 매치스 많이 뺐어요. 근데 먹었어요 이거 마지막에. 자 머핀한테 지금 큰 거 하나 해줬어요. 내지문 아 잘 들어가서 이거는 이건 줘야죠. 네 이건 줘야죠. 최대한 비비면서 99나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먹혔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코가 아 머릿속 아이비가 떠오르는군요. 아 그렇죠. 아 이코죠. 예. 이코. 예. 근데 이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림수가 있긴 했어요. 빈병으로 쓰는 척하면서 매트릭스 다 뽑아먹고 마지막에 써야 되었는데 그 마지막 매트릭스 살짝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보스턴이 한번 가져오면서 기회를 좀 잡았으면 여기서 일단 디바를 긁고 나서 옆구리를 던졌는데 그걸 또 먹어줬기 때문에 와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돌진을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뭐 너무 잘 들어가서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알람의 나노 강화제가 오는 턴. 네, 지금 보스턴 입장에서는 궁극기를 뭐 많이 쓰고 뚫어낸 것도 아니라서 자 퓨전 이걸 뚫어내려면 먹거나 아니면 눈보라를 유도한 다음 좀 빠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컬러엑스가 이전 교전에서 눈보라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먼저 슈어링을 그냥 자폭을 던졌어요. 자, 이 눈보라 틀어, 눈보라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눈보라 피해가 없었을 때 그나마 퍼니스톤을 잡았는데 비트를 누르고 갔습니다. 네. 아, 이거 크네요. 눈보라 턴에 눌러서 다 살긴 했는데 아, 머핀의 각폭에 좀 혼자 이격돼서 터졌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전에 일단 눈보라를 보자마자 자폭을 보고 아마 눈보라를 던진 걸로 보였는데 네. 그런데 비트로 올라가서 한번 세이브 되고 오, 치면 오. 오,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딱 잡히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스 입장에서는 이번 턴에 나노가 주는 선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야죠, 괜히. 오! 치면! 자, 제리가 해준다면 이거 경기 모릅니다.
이 킬이 굉장히 큰 게 이코 눈보라 언전에 이번 한타 한 번 이겼어야 되는 한타였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포인트는 넘어갑니다. 전투 준비하죠. 이게 또 입구에서 막았을 때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진영을 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제 이코의 눈보라가 오긴 와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승패가 좀 갈리겠네요. 눈보라 안 맞겠다고 좀 산계에 있는데 살릴만한 근데 수단이 사실 없어요. 네. 먹는 게 아니면 야, 이거 설마 1인분만 돼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눈보라를 두 번 쓰면 두 번을 다 먹게 되면 진짜 약간 이코의 플레이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해요. 힐에 두 명 이코 뜸들여요. 아 근데 이코가 뭐 하기 전에 그냥 힐에 맞고 물을 땐 그냥 녹여버렸습니다. 어 이러면 아끼게 됐어요 눈보라를. 차라리 앞에서 싸웠으면 눈보라도 빼버렸을 텐데 모습이 라인 없이 다섯 명이서 가야 되는데 밟는 과정에서 돼지붓에 어떻게 막나요? 밟을 순 있나요? 자, 한번 터치했어요 러핀. 자, 라인 왔어요 라인 왔어요. 라인 왔고 눈보라 봐야죠 눈보라. 아 눈보라에 너무 잘 들어갔는데 어 제일이 나눠가지고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아 근데 돼지붓에 아 안되죠 안되죠 아, 다쳐놓기 때문에 또 큐리가 여기서 컬러했을 때 눈보라를 먹어줬어요. 네, 마지막 희망마저 먹어버려서 네. 이거는 이제 끝이 아니네요. 확실히 제리의 어떤 그 에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증명이 되긴 됐고 머핀의 먹방 때문에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결국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야, 머핀이 마지막에 어쨌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대의 디바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코가 바로 그렇죠. 깔끔하게 눈보라를 잘 썼고요. 이 디바가 또 터치다운 안 해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카르페가 처음에 그 제리를 잡아줬던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좀 쉽게 갔죠? 그렇죠. 그 장면 아니어서 조금 길어지면서 힘들 뻔했는데 중요할 때마다 킬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 한타도 그렇고.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여기도 사실 심해를 써가지고 빠르게 들어오는 팀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보스턴은 아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페 선수도 시메트라를 좀 자주 쓰긴 했었는데 오늘 이코 퓨리를 넣은 이후로는 그냥 맥크를 쭉 가는 것 같아요. 2장타 결정타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답니다. 아 진짜 뭐 더 빛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카르페. 보스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나인 시그마 모이라라서 힐벤 들어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힐벤이 대박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진영이 무너지는 거고. 아, 몇 봉? 어 몇 봉! 아~ 이 모이라가 사실 자일로 구슬을 쓰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살짝 본인이 좀 숨었어야 됐는데. 자 그런데? 어 포탑을 대신하지 않아요? 네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죠 이 맛의 시메트라다. 아 벌써 왔어요. 근데 이게 먼저 자리만 잡으면 이 점이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이 맵에서. 퓨전 입장에서도 면봉을 잡아서 좀 급하게 들어가다가 그렇죠. 매트리스 케어 받으면서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침에 들어가는 것도 잘 봐주고 있고요. 근데 이번 턴이 어떻게 보면 보스한 최고 위기죠. 나노 강화제를 믿고 밀고 들어오는 턴에 어 스티브 자요. 자 스티브 잠들었고 자 밀고 들어오면서 나노 족보 이어지는 힐벤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두 명 맞고 한 명 갔습니다. 아, 눈보라 어 눈보라 어디 갔어요. 아, 아 이거 너무 큰데요. 오늘 콜렉스가 경기 초반 사실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 조합이 중요한 게 한 번 거점을 주면 싸움을 세게 갈 수 있는데 네. 뺏긴 다음에가 너무 애매해지니까. 사실 눈보라가 조금만 더 빨리 와서 잘 쓰여졌다면 괜찮은 공격이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고 아, 보스턴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면봉 선수가 잘려서 이 나노다이브에 견딜 융화가 없었던 게 너무 컸어요. 그러게요. 자, 그래도 뭐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번에 융화 빠르게 쓰면서 가서 저 중력대로 끝내야죠. 자 눈보라가 있긴 해요. 또 이게 디바가 있는 조합이 아니겠지. 힐벤 4명! 와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보스터의 놀이수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원래 생각은 중격풍계로 소리성별을 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들어간 거 보고 뻔했어 그냥 안 써줬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건 바꿔야지 하나로 바꾸고 다시 한번 조합을 변경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첫 번째 교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점을 가져가고 그 다음 팀파이트 때 융화가 먼저 돌면서 먼저 이니지를 걸어서 두 번을 이겨 이 조합의 그렇죠. 장점이 사는 거잖아요. 일단 모이라를 쓸 거면 첫 타타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면봉에 한번 잘렸던 게 크긴 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들어올 때 또 나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제시무새 잘 들어왔어요? 네 10회까지
설마 이거 살리나요? 자, 근데 프리딜이 열리면서 결국 균열 납니다. 헤어! 와, 난전이네요. 퓨리도 잠들었다가 힐벤 맞고 아, 빠지... 저 힘들죠? 어? 힘들죠? 저기 좀 아니죠?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마지막 교전에 궁이 안 옵니다, 보스턴이. 계속 궁 싸움에서 밀려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노림수가 있는데 그대로 실행이 좀 잘 안 되고 네. 궁극기 교환할 때 손해만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궁이 좀 밀리는데 자, 이번 턴에 뭔가 보여주려면 면봉과 컬러스 궁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정답 대지분세! 아~ 기다렸습니다! 방패를 내리고 때리는 대지분세! 아, 준비된 세팅! 어쨌든 급하다, 상대는! 저, 아, 상상도 못했겠는데요? 대단하겠어요!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난번 경기 때도 방패를 내려준 성광이 이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문 닫아! 예. 오늘 영어 끝났습니다. 오, 밀치고! 예, 오지 마라. 계속 다음 손님! 못 들어왔어요. 잘하네요. 네. 혹시 마지막에 그 상대가 들어올 때 그 급함을 이용한 입구대기 섬광대지분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저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되는 팀 많지 않거든요. 보통 맥크리가 저렇게 앞이면 터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입구에 케어도 좋았고 맞습니다. 자 결국 두 팀의 준비된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퓨전이 가져갑니다. EMP comes out. Not quite. Jerry was the only one it cornered on. Dante flashbanged and taken out in the midst of it. Well, I lost my wings. This is where they want to turn it around. A fresh start for 2020. Like a grounded plane falling from the sky. Jerry! He tried to make the moves. Jerry! Oh my word, he falls to his death. Gonna kill everyone. Yeah. Houston Outlaws have control of the point. Deadeye comes out from Jerry. Jaxa! Trading one for one. Blase! Take it out! He tried to go for the dead end. Oh, Jerry! He can't be stopped! He's a machine! An absolute monster on the high ground. Unleashing lead. He is unbelievable. 자, 제리 맹활약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폭을 피하러 떨어졌던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카르페를 또 상대하는 제리의 어떤 맹활약들이 오늘 나온다면 또 나와야만 보스턴이 오늘 경기 또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카르페 선수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제리 선수 좀 하고 있을 텐데 네. 계속해서 좀 미묘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당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 지난번 퓨전 경기 종료된 이후에 많은 팀들의 매크리가 이제 그 카르페처럼 좀 움직이려는 것들이 좀 어제 경기에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만큼 좀 뭔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력한데 과연 왕의 길에서는 어떠한 경기력이 나올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맵은 좀 독특한 조합 간의 대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왕의 길은 보통 다들 정석 조합을 선택을 하거든요. 네. 볼까요? 일단 뭐 저기가 본격이니까 그렇죠. 바꿀 테고 마지막 10분까지는 본인들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라 바꾸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도 그 퓨전이 왕의 길에서 카르페의 그 옆구리 또는 이제 2층에서 프리들이 나왔을 때 많은 팀들이 좀 이제 어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2층으로 크게 돌기도 하고 카르페를 물러 디바가 올라갔다 디바 메카 터지기 이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이제 그 머핀 선수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전단 마크를 할지 아니면 대응에 대해서요. 디바 움직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조정이 나서 쏘세요. 각 잡고 있어요. 위치 바꿨어요. 칼각? 네 칼각. 이게 지난주와는 다르게 간다. 여기서 이제 요즘 많은 팀들이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네. 살짝 짧았네요. 근데 네. 저게 정면에서 쏘는 것과 또 다른 각도도 오늘 준비해왔네요. 최대한 좀 시야 밖에서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살짝 짧았어요. 자 이거죠. 2층 크게 돌아서 맥크리를 1층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맥크리를 딜각을 잡아주겠다. 근데 빈벽 써서 올라왔어요. 이게 대응이 진짜 좋네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빈벽으로 대응을 하겠다. 빈벽 한번 던져봤자 먹고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싶은데 가려는 것마다 계속 입구 앞에서 좀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보스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에 다시 여기다. 자, 들어가요. 중간적으로 이제 방패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사도 무리가 갔습니다. 김벽 위치도 절묘했고 카르페 성당에 들어갔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것도 먹히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노림수를 걸긴 걸었는데 그게 악수가 됐어요. 내가 뭐 프리하게 주겠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슬슬 비비고 싶은 욕구가 아마 생길만한 턴이고. 우와! 이게 뭔가요? 언제 왔어요? 아니 분명히 중간중간에 제리가 올까봐 옆에 봤는데. 아니 볼 때는 없다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 이거 좀 무리하는데요 퓨전스. 무적은 아니에요 나도 강세가. 와, 카르페 정말. 그러니까 제리도 영리해요. 보면은 분명히 이제 안 보이니까 내 옆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개나만 보셨겠지만 두 번 정도로 겪는 줄 했거든요. 방심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아마 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 안 오면 나도 써야지 라고 할 때 갑자기 왔어요. 저럴 때 제일 이제 제리 선수 입장에 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봤는데. 아, 볼 때는 안 오다가. 네. 저것도 이제 또 도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이때쯤 가면 보겠지. 그러니까요. 조금 지났다 가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라서. 안내 입장에서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이 옆구리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불어? 근데 성향이 너무나 카운터로 이쁘게 잘 들어갔는데. 예, 그 사이 앞에 있던 이제 이코는 눈보라 가지고 퇴근. 조금 더 봐야 돼요. 대지분세가 또 있어요. 탱커궁이 다 있어서 이거 서도만 이거 대지분스면. 자, 중화박스 옆에서 쳤어요. 가네요. 이코가 올 때까지 좀 버티기 형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두 칸을 안 줬으면은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로 물었다가 두 칸 주고 이코 합류 이후에 눈보라 타이밍을 바뀌었지만 그 전에 두 칸을 줬던 것이 아마 좀 압박감이 있었나 봐요. 그 알람 궁이 95%라서 한 세 번만 조금만 참았으면 아마 금방 참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뭐 보스 입장에서 다행이죠. 나쁘지 않은 시간을 밀어냈어요. 네. 또 라인하르트 입장에서는 대지 분쇄를 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욕심도 아마 개인적으로 났던 것 같아요. 어우, 조심하죠. 빠르게 눈보라를 소모하고 싶을 거고. 제리, 제리 올까봐 분명히 온다. 카르페는 여기 있구나. 짧아요. 아, 짧은 것도 짧은 건데 하필 그 타이밍 갑자기 라인하르트 밤이 샥 올라와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타이밍에 본인 팀의 또 메일을 잡고 카르페가 빠진 거라. 아, 이게 뭔가 아니, 같이 제리가 못한 건 아닌데. 아니, 잘하고 있어요 진짜. 개나면 봐도 아, 뭔가 천운이 좀 안 따라주는? 저렇게 막힐 수도 있구나. 네. 아니 뭔가 나도 다 생각을 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나는 안 되고 상대는 되는 그런 느낌. 힐벤. 아, 눈보라를 쓴 게 아니라서 이번에 머피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아, 근데 여기서 막힌 거 오래 막혀서. 아하. 이거 이렇게 되면 돼지 분쇄 이제 자폭의 퓨전 같고요. 제 생각에 타이밍상 사실 저렇게 돼지분쇄를 쓰는 건 연계거든요. 선방 돼지분쇄 하다가 제리 선수가 터진 게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합리적 의심. 아, 이게 선방 돼지분쇄가 무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200짜리 맥크리 보고 선방에서라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맥크리가 터져서 선방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분히 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킬피드 이코가 맞아요, 제리 잡는 게 먼저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돼지분쇄가 나갔으니까. 아니, 저도 저거 많이 해봤거든요. 아, 믿겠습니다. 합리적 의심. 잡히는 쪽도 해보고 막힌 쪽도 해봤어요. 인정. 이게 또 이제 경험에서 우러난 멘토리가 또 이제 인정해줘야 돼요. 빈벽으로 테러 왔고. 자, 뭔가. 놀렸어. 야, 근데 퓨전스가 지금 힐벤 맞고 가슴으로 가네요, 결국. 네, 그리고 눈보라도 지금 올라가서 이거는 힘들죠. 야, 1점은 먹었습니다만 꽤 오래 좀 답답한 경기 운영 되고 있습니다. 컬렉스의 그래도 센스 있는 케어 플레이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보스의 플레이가 나쁘진 않은데.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 눈보라 턴에 득점이 안 되면 진짜 이거 이대로 여기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 눈보라가 정말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수면총도 조심해야 돼. 나오는 입구가 뻔해가지고. 저 또 연계와 함께 들어오는 돼지분쇄도 신경 써야 되고요. 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돈비다. 또 맞들렸어요 지금. 맞들렸어요 지금. 근데 그때 안 나이. 옆에 그때 안 나이. 나 돌고 있는데요. 돌아버리죠. 뭔가 돌긴 돌았는데. 아, 또 득점 카르페.
굉장히 또 복잡 미묘한 상황이 돼요. 예, 아, 홍상하다. 왜 내가 돌면 암량이 높고, 그러니까 뭔가 카르페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제 제리가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자 여기까지 내주고 2점 전에 막을 생각입니다. 얼린 이후에 돼지부세 콤보에 좀 암량이 터진 거라 뭐 그래도 막힌 저 굴다리를 풀어내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궁이 그렇게 막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싸움 길어지면 눈보라에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교전이에요. 나노 강화제를 받고 들어왔을 때 제리가 일단 사귀향으로 카운터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의 비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아 살짝 플레이 위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비트인이신데요. 근데 이거 싸움을 길게 끌어가면 이포는 무등보라가 있는 거라 그러게요. 한 번 모스터 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밟아야죠 어패 뛰어가요 뛰어가요. 자 그런데 비트 교환 됐고요. 80에서 찍었습니다. 아 퓨리 터지긴 했지만 이코의 눈보라까지는 아,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아. 이 화물을 올려버릴 만한 눈보라는 완성. 빨리 써야 돼요. 컬렉스 만들어줘요. 컬렉스 97% 뒤에 머플이 있긴 한데 문제는 머플이 이제 거점을 밟아야 돼서 아 어쩌셨죠. 이거 못 막죠. 네 서로 와서 쓰긴 썼습니다만 피해는 보스톤이 더 큽니다. 결국 여기까지. 사실 눈보라만 먹어라라는 미션을 줘도 먹기 힘든 게 디바인데 네. 거점 터치도 하면서 먹어라는 좀 무리수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분명히 아, 나도 생각을 했고 상대 플레이에 대해서 염두도 했고 비슷한 플레이를 나도 했는데 뭔가 내가 썼을 때는 갑자기 방패가 올라오고 약간 짧고 그리고 나중에 썼을 때 이미 암맹이 무너지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저희야 뭐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제니 선수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을 만한. 그러니까요. 특히 그 측면을 돌아서 힐팩방 가서 딱 카르페 보자마자 섬광을 딱 던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도의 방패가. 네 그때 그 카르페의 실루엣이 보였을 때 됐다 잡았다 이 맛에 돌았다 근데 갑자기 방패가 올라오고 컬렉스가 녹는. 그래서 딱 허겁지겁 앞으로 나가보니까 이미 본대는 없고 나노받은 사도가 옆에 서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와 타이밍을 죄는 게 다른 맥크리드는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던 맥크리드입니다만 그래도 제리 선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뭔가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게 인생의 핵지에 퍼즐이 안 맞으면요 고생하는 거죠. 경험담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살다 보면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딱 원하시는 대로 예 예상한 대로. 사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죠. 다 네. 원하는 대로 된 사람보다. 네네. 요즘 것도 그래도 원하신 대로 다 됐잖아요.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직은 배고프다. 자, 보스턴이 좀 잘 수비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많이 밀지 못해서 왕의 길에서 2점도 못 먹는 거는 사실 요즘 메타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일단 A거점에서 최대한 오래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A거점 바로 뚫리면 굉장히 힘든 시간대고 위치예요. 그리고 진짜 퍼니에스트로가 확실히 침착해요. 아까 마지막에 비트 타이밍도 그랬고 보면 딱 적재적소에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왕의 길도 싱글맵 파이널 플로우 단일맵 결정타 타이 기록이 있대요. 그렇게 선수한테 네 뭐가 많아요. 아무튼간에 이제 3년 동안 최고의 딜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 자요? 어필 자요? 그럼 뭐 힐맵 어떡하죠? 자 근데 일단은 순간적으로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근데 이거 너무나 좋은 위치를 좀 쉽게 내주는데요? 알아요 맥크니들만의 그들만의 어떤 그 자존심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위층을 그냥 내줬어요. 옆구리 도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안쪽에 저거 카르페 실루엣이거든요. 아, 저거 이제 보는 카르페의 눈꼴 네. 예상하고 제리가 좀 앉아있었는데 카르페 별로 안 갔어요, 또. 분명히 들어갔었거든요, 아까? 들어갔다 나왔나 본데. 잘 들어왔어요! 자, 앞면 두 명! 와, 숨 막혀요. 근데 벌써 두 칸! 오긴 와야 되는데 근데 돼지분세가 한번 망치지 않으면 옵니다. 자 눈보라 콜렉스 98, 99 근데 살림 아 빠른 도태 와 자, 이코 저거 살 수 있나요? 근데 제니가 써요. 눈보라 보자마자 빠른 도태 그들만의 망치질에서도 승리. 분명히 눈보라 쓴 건 보스턴인데 거짓말같이 퓨전이 눈보라 소리 듣자마자 알아서 다 피했어요. 아 근데 진짜 되네요. 네. 네, 참 됩니다. 로고가 중요할 때마다 되네요. 야. 자, 치면 아주 맛있는 킬러 주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는 퓨전
스튜던스 입장에서도 뒤로 돌진하는 거 봤으니까 한번 앞라인 보고 나서 이제 돌 때쯤 보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서 때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선이 눈보라 눈보라지를 쓰고 네. 어, 빨리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최단 경기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머피 한번 다시 한번 그 관제 센터의 기적 보여줘야죠. 먹방. 네, 먹방이 기댄다는 것부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데 아, 자, 못 먹었어요. 못 먹었고 퓨전스 컬렉스 얻었습니다. 떨어지면 들어가요. 발 떨어지면 들어가요. 아 근데 비트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 지금 또. 아, 이대로 끝나네. 저만의 라인하죠. 너무 센데요. 이게 딜러도 딜러인데 앞라인들의 반응도 너무 좋아서 지금 뭐 지원가의 구비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코 선수가 들어가는데 이코도 확실히 메일을 잘하네요. 공격 타이밍도 좋고 누구라도 큰 실수 없이 한번 먹힌 거지 하면 굉장히 잘 들어왔고요. 아 셉니다. 그럼 아마 최고의 플레이는 돌진으로 빠졌다가 대중대 찍었던 사도의 그 장면일 것 같은데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 2대 0 올린다. 자 이제 앞선 경기들 중에서 이제 그 주요 장면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리고 대지분쇄를 좀 적중시키는 그 장면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이 타이밍에 네 말씀하세요. 네 이 타이밍에 네. 아 이때 화면 넘어가지고 네네. 네. 제리... 요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네, 제리가 눈발을 네. 맞았어요. 네. 그걸 살리려고 면봉이 바로 단어걸 딱 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라인을 올려서 대지분쇄로 깔끔하게 세 명을 놓기면서 잡는 장면이었는데 네. 저희 얼굴이 나오네요.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중간에 원래 그 현지 화면이 나갔었는데 요게 또 이제 그 저희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링글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카르페가 돌 때마다 나왔던 저 어떤 특점들 그리고 이제 머핀이 이코의 눈보라를 먹어줄 때마더라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많이 따라 붙었었는데 아 이거야 뭐 사실 그 전에 이미 확실하게 들어갈 만한 턴이었고요. 이 장면까지 정말 좋았는데 자 여기가 가장 컸죠. 나눠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아 섬광이 들어왔네요. 섬광 네. 이후에 대지분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그 입구 들어올 때 아마 그것도 보여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을 때 들어오는 거를 섬광 대지분쇄 연계 이 장면. 네, 그 빈벽으로 아, 바로 케어. 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난전에서 퓨전이 득점을 했다. 요걸 아마 현지에서 아마 네. 다룬 것 같습니다. 뭐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뭐 섬광대지분쇄 이런 걸 좀 사소한 연계기 이런 걸 좀 팀적인 합에 좀 신경을 네. 썼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진짜 뭐 저희가 볼 때야 뭐 그럴 수 있다 뭐 사소하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대회 때 정상급 팀들 간의 경기에서 저걸 이제 여러 차례 하고 못하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자 성강으로 또 이번에 끊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그냥 터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사운드가 여러분 안 나오는 이유는 현지 PD인가 저희 목소리를 덮은 거라 그래요. 안 그러면 또 이제 그 영어 중계와 저희 소리가 섞이는 것보다는 덜 혼란스러우라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나 이쁘게 아~, 아 정말 이 맛에 진짜 하는 맛에 건데요. 라인 하죠. 예. 예. 또 라인 하셨잖아요. 아, 많이 했었죠. 네. 예, 뭐 옛날 얘기라. 예. 아 참고해 저게 착 저럴 때가 있어요. 네. 저런 날은 이제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요즘은 또 안 하신다고. 아, 요즘에는 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좀 이제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예. 뭐 조만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역시나 퓨전이 지난번 경기들에 이어서 또 한번 아 뭐 벌써 2대 0 리드 중인데 오늘 경기 이기면 앞서서 언급드린 거죠 오전 전승. 저 압도적인 성적으로 압도적인 성적. 중이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작년보다 팀당 경기 수가 올해 줄었기 때문에 5승 0패 스타트는 진짜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총 28경기라는데 뭐 벌써 우승이면은 네. 그리고 진짜 경기 시작 때도 그랬지만 오늘 그 사도에 대한 어떤 집중 조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 라인하르트 뭐 20개 팀 중에서 뭐 모든 팀들이 아직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닙니다만 압도적 스탯을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계속 거듭 반복해서 네.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반복해서 보여주네요. 네. 아 뭐 전 라인 유저라 시원시원해서 좋긴 하지만 네. 너무 반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아 저희가 부여받은 이제 그쵸 이제 이 어떤 그 이 과제에서와 약속한 시간 이런 게 원래 그렇죠. 그 중요하거든요. 크런치 타임 중요하죠. 사인일 때는 이제 중간에 저희가 그래도 5분은 그렇죠. 싸워서 즐기는 거 싸워서 즐기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뭐 1분 하고 끝나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고
또 재탕하고 저희 나오고 다시 또 재탕하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게 이제 현지에 있는 피디들 편한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난 거죠. 또 이렇게 길게 가져갔다가 3, 4, 5세트까지 가서 네. 6-7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오버워치의 재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경기 때 그랬죠. 네, 정말 그랬죠. 세 경기 중계하는 날 아 이거 너무 빨리 퇴근할까 봐 영상 있는 거 있는 걸 다 틀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5세트를 가면서 최장 시간 중계를 또 한번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쌓아서 즐거움, 쌓아서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네. 약속한 게 있기 영상 때문에 영상 쌓고 있는 거예요. 영상 지금. 쌓는 거 이거예요. 네. 너희들도 쌓아서 좀 즐겨봐. 먹었던 것도 먹고 봤던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자, 확실히 중요한 장면에 다 라인이 있는 게 네. 라인이 물론 살리기만 하면 진짜 상대 라인이 없고 야. 우리 라인이 있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 네. 그래도 좀 놀라운 게 세 번을 쌌네요. 그러게. 네, 보통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현지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네. 다 이해하는데 두 번 싸울 줄 알았는데 세 번 싸웠고요. 이제 그만 싸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사도의 맹활약에 의해서 퓨전이 지금 이제 2대0을 리드하고 있고 과연 보스턴 업나의 지금 세 번째 세트를 좀 어떻게 좀 만을 할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 세 번째 세트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세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카르페가 많은 어떤 응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경기 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즐거워 보이는 휴스턴 팬분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 경기에 좀 있죠, 휴스턴이요. 왜냐면 좀 이제 오늘쯤은 좀 이겨줘야 어떻게 보면 이제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를 좀 승리로 장식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좀 뭔가 보답하는 그 결과가 될 텐데요. 네, 휴스턴이 지금 전패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마저 지면 워싱턴에 이어서 홈스탠드에서 전패한 그렇죠. 두 번째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된 휴스턴 경기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전에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좀 이제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전이 지금 어쨌든 멤버가 좀 바뀌어서 이제 뭐 오리사 조합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코 선수가 아이비소처럼 좀 눈보라를 빠르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이 점을 좀 공략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쌌네요. 와 네 번째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좀 이제 명장면이긴 했어요. 카르페와 사도의 연계도 좋았고 쌌네요. 그렇죠. 다섯 번 쌓을 때도 좀 이제 그 색다르게 쌓아야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해서 저희가 다섯 번만 쌓겠습니다. 이제 더 쌓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쌓을 수도 있죠.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지도 이제 다른 각도까지 나왔으면 또 이제 그 일말의 양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의 맹활약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채팅창이 좀 다른 각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잘하는 플레이 여러분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르페가 또 이제 뭐 꾸준히 잘해서 사실 이제 잘한다라는 말을 드리기도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반복해서 이제 좀 말하기 좀 민망해요. 쌓았군요 멘트를. 네. 쌓았어요. 네, 너무 많이 쌓아서 네. 오늘 제리도 사실 이게 그 뭐랄까요 타이밍이 조금만 맞았으면 제리가 오히려 슈퍼플레이하는 장면도 충분히 있을 만한 구도긴 했는데 야 정말 한 끗 차이. 저 그 한 끗 차이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슈퍼플레이냐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트롤이냐 네. 나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한 분명히 돌아서 심지어 잡았어요 알람을.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보니 본 데가 없고. 네. 자 하나무라입니다. 하나무라가 정말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그 명승부 안에서 장기전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요 맵은 진짜 호흡 안 맞으면 또 이 좀 더 어려운 그런 맵이기 때문에 보스턴이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좀 다듬었을까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또 거점 점령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맵이시잖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죠. 네. 예. 왜냐면 저희가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경기 또 여기서 중계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정말 길어지면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구나. 알람 각도기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퓨전 경기 꼭 봐야 되는 게 알람이 모든 맵에서 이런 각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아나 유저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숨겨진 꿀장소. 네, 이건 좀 배워야 돼. 이런 것. 여러분 이거예요. 어때? 이런 거.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는데 일단 뭐 15% 먹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래서 오버워치 리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 또 모이라라서 누가 빨리 그런다 또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긴 했네요. 네. 근데 이거 눈보라. 오. 아. 근데 여기서 또. 또. 어. 오 이거. 그러니까 뭐 생각은 공간을 우리가 먹어야지였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용성태를 제대로 받아낸 속도가 궁이 거의 네. 다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제 근접전, 그러니까 인파이트가 됐고 저 망치질에 엄청난 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합 자체가 보스턴은 거점에 발을 올려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마치 공사 올리기 전에 그런 거죠. 이제 공사를 시공을 부탁해서 갔는데 이미 거기에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아, 다른 업체가 이미 비딩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전이 된 거죠. 10병 네, 약간 좀 뭘 지어놨어요. 야. 자 그래서 빠르게 포기. 아 시베트라는 안다. 어. 접자. 안 줘. 오 잘 줬어요. 어, 잘 때 케어 되나요? 이거 살리면 어 살렸어요. 야. 그러면 보답에 돼지부세 가야죠. 야, 보답분세 보답분세. 아 오늘 사도 되는 날이네요. 이게 그게 물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사도도 잘했지만 저걸 살릴 수 있는 팀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알람은 뭐 당연히 나도가한테 네. 주고 뭐 생체수다 던지고 좌클리 열심히 누른 거밖에 없고 마지막에 선방이 좀 컸어요. 아 진짜 보답분세. 와 이건 보답했네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끼겠죠. 아 라인은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아 그럼요 뒤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날 봐줘야 된다. 네, 오버워치는 팀게임이에요. 특히 라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최후의 뭐 방어기제와 방패 들리고 뒤로 빠지는 거라서요. 네. 자 이번에 한번 더 들어옵니다. 이거 돼지면서 한번 더 돌 수도 있... 어 그런데 여기서 제리가 그거 하나 해줬어요. 네, 못 들어오게 자 나눔까지 붙여줘서 확실히 거점에 자리를 구축했고 대지면서 여기서 킬 못 올리면 눈보라 왔거든요? 어라 어라 사도사요? 자 몇 봉이 이걸? 자 사도가 어 들어와서 어 파도 속도 잃고 자 눈보라 갔으면 되거든요. 네. 아 눈보라 전에 좀 떨어졌어요 지금. 아 그것도 그렇고 예, 이미 뭐 진영이 다 무너졌고요. 야 이거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오히려 최악이죠. 자 이 눈보라가 네. 못 쓰고 죽었으면 비라도 확실히 막을 텐데 그 반응 속도 하나로 인해서 네. 약간 돌고 돌아서 아 근데 이거 면봉의 수면충이 너무 좋았던 게 사도가 앉았으면은 그쵸. 밀고 들어와서 안정적인 어떤 연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잠들었기 때문에 네. 급하게 들어오다 진영이 무너진 그쵸. 거잖아요. 급하게 프리가 밟다가 떨어지고 뭐 급하게 이쿠가 눈보라 던지다가 제리한테 잡히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장면이 계속 나왔는데 뭐 보스 입장에서는 최고죠. 우선 용의 격으로 공간 먹고 거점으로 쫓아낸 다음에 눈보라 피니시. 네 보죠. 자 일단 진영까지는 먹어놨고 그 다음 이제 컬렉스가 만들어줘야 되는 턴. 이루는 완벽해요. 근데 모든 팀들이 다 이루는 완벽해요. 그렇죠. 다 계획은 있어요 원래. 아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입력 타이밍 아, 좋아. 아 알고 있어요. 무서운 애 왔어요. 예. 근데 무서운 애가 위로 간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아 여기가 열리네요. 다 막을 순 없죠. 사실 저건 2층으로 가는 게 맞긴 했어요. 괜히 레벌도 쓰면은 흘러잡히고 큰일 날 뻔한 거라서. 아 근데 사실 이 맵은 진짜 2점을 먹는 애가 중요한 맵이라 자 일단 시간 최대한 끌어주고 나서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 많이 끌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요즘에 아주 그냥 아, 무슨 지독함의 끝이에요. 분무기 뿌리듯이 네. 아 결국 분무기들에 죽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3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코에 눈보라가 다시 한번 돌면 맞물려서 못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큰 거거든요. 하나무라 2층이 메이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서 뚫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실 용의 격 때문에 좀 쉽게 간 거고 네. 이젠 업승이가 고생할 때 됐죠. 자 그나마 눈보라를 혼자 들고 있는 이 턴에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나노가 일단 밀어냈어요. 나노 빠졌고 내려왔을 때 어 퓨전스 케어 퓨전스, 퓨전스 자 사도 자 사도는 여기서 야! 이걸 어 잡았어요. 그래도 근데 같이 잡히면 이거는 보스턴이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연히 리스톤 사도가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급드렸던 니코의 아! 눈보라가 어 버린스트로 야 저거 저 눈보라의 또 컬렉스도 그 전에 잡았거든요. 이게 더블킬인데 야 요즘 그 루시우들이 잭스에도 그렇고 아유 뭐 강 나오면은 뭐 굳이 어, 겸손할 필요 없다. 옛날이랑 루시우 유저들의 변화도 굉장히 좀 큰 게 옛날에 그냥 토템 느낌으로 그렇지. 힐만 잘 키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킬을 만들고 근데 진짜 그런 얘기도 팀들이 많이 해요. 지원가들의 딜량 차이가
은근히 클 때가 많다. 진짜 크죠. 네, 그래서 막 쪼나기 진짜 첫 해 때 엄청 인정을 받았던 건 사실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막 나머지 젠야타 두 배 넣고 그랬잖아요. 기원가가 그걸 빨리 돌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킬러분이 빨리 온다는 거죠. 아, 그렇죠. 자, 선물 들어갑니다. 너무나 잘 얻었어요. 이게 딱 허리에 들어가서. 자, 어, 콜렉스 눌렀어요, 눌렀어요. 어, 이거 누르고 이거 막히면?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음 도전에 누구나 없고. 큰일 났죠. 이거 뭔가 비 어렵겠는데요. 다음 판사에 다시 한번 그 용의 겨울 2층 먹고 눈보라 피니쉬를 그렸어야 됐는데 가장 중요한 눈보라가 없어요. 이게 참 그렇죠. 이코도 사실 몇 번 먹히고 약간 좀 늦게 쓰고 잡히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많은 메이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맞아요. 아, 이제 빈벽도 조금만 잘 쳐도 뭔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이의 그 순간 반응 저 0점 몇 초와 순간 판단에 의해서 경기가 너무 크게 바뀌어서 네. 메이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요즘에. 3, 3시절에 약간 자리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스킬 잘 써야 되고 궁 잘 써야 되고 실패하는 순간 정말 엄청나게 눈치 보이는. 자 일단 내려와서 석양으로 잘 흐름 끊어줬습니다. 니코가 내려올 시간도 잘 벌어줬고요. 이렇게 또 싸움 길어졌을 때는 눈보라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돼지부세 연기라던가 뭔가 나와야 되고 유전스가 아. 여기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타. 야 아직 토리방울 남아있고 뒤쪽에 카르페 도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살렸어요 니코. 아 근데 또 앞라인에 힘겨루기 들어갈 때 퓨리가 들어들어서 제대로 끊어주고 카르페가 머핀 마무리. 카르페 트랙을 너무 카르페 신경을 안 썼어요. 겉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 아, 그러니까 어디 힘을 주면 반대편으로 펀치가 날아와요. 머피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이죠. 네. 카르페를 보러 가자니 퓨전스가 갑자기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고 퓨전스 쪽으로 가자니 카르페가 프리를 넣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아직... 미소를 잃지 야... 않는 진정한 인류. 어, 인류인데요. 네, 인류예요. 예전에 이전부터 좀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결과야 다음 경기 잘하면 되는 거고 자 결국에는 1점에 그쳤습니다. 보선 자 이제 이어서 필라델피아의 공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한 턴 막힌 것 치고는 잘 열었던 보스턴이었는데요. 역시 하나무라가 좀 이전까지 가기가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할 때 궁극기가 좀 미스로 연결이 되면서 저럴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뭐 리장타워 야시장에서도 그렇고 컬렉스가 좀 진 한타에 좀 아쉽게 눈보라가 빠진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장면이 사실 화물맵은 어느 정도 커버할 시간이 되는데 이런 네. 하나무라 같은 맵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퍼니에스트로가 이제 알람의 그 키보드 각도에 대해서 아 되게 신기하다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비틀어 봤던 어떤 액션을 봤을 때 이게 예전에 그 그러니까 다른 어떤 FPS로 시작한 선수들이 대부분 저런 각도를 많이 쓰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그냥 경력으로 그러니까 횟수로 이제 오래된 프로게이머들은 오래되지 않은 프로게이머들은 그냥 일자로 놓고 쓰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PC방에서 틀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네. 그냥 네, 평범하게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꺾어서 쓰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팔 전체로 움직이는 에임을 쓰는 선수들은 네, 네. PC방 오프라인 데 이런 데 가면은 고생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약간 이제 대부분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게임을 시작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스턴의 수비. 자, 이제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보스턴도 충분히 이제 집중하면은 막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이고요. 한조로 수비에 나섰는데 자 카르페 마탄조 이게 아무래도 좀 넘나 들면서 어. 한 방을 노리는 건데 와 저걸 노렸네요. 자 루슈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퓨전이 때리면은 맞고 빠지면은 못 때려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올라와서 딱 쏘는 그 한 방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벽을 타면서 자 그리고 이제 루슈가 있고 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케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사도 무리하다 잡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퓨리가 얼어가지고 사도 케어를 못해줬어요. 오늘 근데 퓨전이 한 명 먼저 잘 잡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사고가 나긴 하네요. 네. 자 일단 한 번의 수비가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궁극기도 그만큼 빨리 먹었고요. 면봉이 좀 나눠가지고 보스 만들었네요. 자 이제 보스는 이 궁극배를 잘하는 기간 남았어요.
3분 막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 세트 가져오면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격 한번 노려볼 만한데 그러면 일단 빈벽으로 테러를 막던가 해야죠. 네 맞고. 이런 식으로 막고 아, 근데 올려서 빠졌어요? 이거?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노 강아지까지 준 거라서 이건 좀 타격이 큰데요. 이 코가 굳기 하나 그냥 빼먹은 거라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알람의 나노 턴에 들어오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이제 초래되는 건데요. 지금 비트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거든요. 자 어쨌든 스위머 같은 경우는 아까 대로 달려서 그렇죠. 네. 이러면 비트 차이로 힘으로 밀려고 합니다. 자 눈보라 쓰기 썼는데 아 또 나왔어요. 계단 끝에 걸리긴 했지만 눈보라 끝전에 걸치지 않았고 자 이코 살리려고 가서 살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퓨전스의 대지분세가 마지막 키워는데 사도도 불이 켜졌습니다. 아 중요한 순간에 결정타.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뭔가 그 전황이 맴돌 때 그때 꼭 측면으로 때려요. 네, 그 한 방 한 방이 좀 치명적이야. 아 이렇게 되면 대충 안 써도 되죠. 응 이거 들고 비루합니다. 아 마루도 둘째 썼고 지금 보세요 궁극기를 지원과 궁 두 개로 딱 힘주고 밀어서 서로 이제 디파이스로 케어한 이후에 지금 올궁이에요. 탱커들 지원 아저 딜러들까지. 근데 뭐 사실 저 훌러궁들은 금방 또 차오르는 궁이라서 자 알람 뭐 들어가는 과정에서 완주할 것 같고요. 네. 원더스트로 같은 경우에 한 단 조금만 길어져도 오는데 자 결국 중요한 건 리플레이죠. 네 가야죠. 이게 아니, 어떻게 잡았나. 지금 보시면 서로 아마 그 라인아트들끼리 대지무새 있는 턴인 걸 알아서 그거에 대한 막 브리핑이 되고 있었을 만한 턴이었거든요. 자, 보스턴 이번에는 보여줘야 돼. 본인들도 눈보라에 좀 빠져나가야 돼요. 눈보라 쓰기만 하면은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퓨전은 쓰면 바로 사도 돌진을 나오고 이코 급속빙결로 끝머리에 살아남고 이런 점이 나오잖아요. 자 진영 아래로 무르게 만들고 눈보라를 던지는 어떤 각도는 만들어놨습니다. 자, 눈보라 피니쉬를 꿈꾸고 있는 퓨전 한 조를 가장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침범 쉽게 가져오세요. 내리게 만드니까. 자, 눈보라 한번 눈보라 그래서 컬렌스 녹았습니다. 와 대지 분쇄가 또 중요할 때 마침표가 돼버립니다. 대단하네요. 자폭이랑 타이밍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퓨전스가 좀 뒤로 확실히 빠졌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2층을 용의의 격 때문에 내주고 나서 내려오는 어떤 대지분세통과 여러 가지를 막을 만한 퓨전스의 위치 선정이나 본인은 느꼈을 텐데 야 자폭을 안쪽으로 던지면서 대지분세 때리는 거에는 둘 다 막을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게 한 칸이라 뭐라 할 수도 없는 본인들 공격이 너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뭐 그걸 어떻게 보면 퓨전 잘 노린 거죠.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오늘 양팀 간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연계는 대지분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득점의 이유가 됐지만 대치고 돌 때 꼭 카르페 먼저 킬이 나오면서 6대5가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진영을 내주면서 꼭 측면에서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야 5승 0패예요. 네 그리고 확실히 뭐 이코나 퓨리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오지 못해서 선수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냥 더 잘한 선수가 팀내에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경기 오늘 그 리장타오에서는 좀 미스했던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금세 또 이제 워낙 경험치가 많은 선수들인지라 빨리 적응을 했고요. 확실히 퓨전이 올해 아마 사고를 한번 크게 칠 것 같네요. 뭐 이외에도 벤토라던가 그리고 강팀들이 있긴 합니다만 There we go. 아, Guys, give it up for EQ. 진짜 작년, 재작년보다 확실히 강해졌어요. 어, 세스네요. 인터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Good to have you back on the starting roster here for the Philly Fusion. So now, how does it feel to be back on stage playing in front of a crowd like this and being on the road for the 2020 season? It feels kind of nostalgic. I think my first debut match was against Boston. So this is kind of like a throwback. And honestly, it feels great to be on stage. Like, this is what I live for and this is what I play for, so. Hell yeah, I like it. You guys are on a tear right now. 5-0 and at the top of the league. What is... in your mind, the biggest change coming into this season that has allowed you guys to be so utterly dominant is the new additions.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team environment? What's going on? So honestly, the last 2 years, every time we played a team worse than us, we always stooped down to their level, and that made the matches kind of even. But this year, if anyone wants to beat us, they have to come up to our level right now. Our coaching staff is great. Spicy, I like it. It's always good. It's always better when it's spicy.
Final question for you. Are there any other teams in the league that you're looking forward to playing against because you think maybe they actually can compete with you guys? Honestly, maybe not compete, but I'm looking forward to the Chinese team since last year we didn't beat any of them. So some sweet revenge, I guess. All right. Well, there you have it, guys. Ikir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ZP and Jake, back up to you guys. Yeah, 역시나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확실히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많은 네.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뭐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올해 좀 달라진 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이번 경기도 뭐 자기가 뭐 데뷔전이 보스턴전이어서 감회가 좀 새로웠다 뭐 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딱 이제 개막한 지 진짜 아직 몇 주가 안 됐는데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주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네. 아, 근데 벌써 5승 형태예요. 신나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1의 농사를 완벽하게 지은 거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공인들에게 잘 맞는 메타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승리를 쌓아놓고 차이를 돌려놔야죠. 이번에 또 뭐 오늘은 아니지만 조만간 또 적용될 시스템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다음 주부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잘하는 아이너트가 갑자기 금주에 금지 0이 되면 네.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아 진짜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아마 정말 이번 시즌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됐던 첫 번째 경기는 일단 퓨전이 보스턴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도 이긴 것지만 정말 경기 내용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선 그 4승을 거둘 때와의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섬광대지부세 같은 사소한 연기도 굉장히 잘해주고 노림수가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됐던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이제 잠시 후 두 번째 경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려요.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